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첫 방송 예정인 내일 그대와 우리 시간 여행 톡 진행을 맡은 기쁨 두배 행복 두배 MC 배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일 그대와의 주역인 유소준 역의 이재훈 씨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V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그대와에서 유소준 역할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드디어 첫 방송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저는 아프터 V 네. 통해서 너무 잘 봤거든요. 지금 이제 첫 방이 1시간 30분 네. 다가왔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굉장히 떨리고요. 정말 작품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네. 찍었었는데 그 마음을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 이렇게 봐주시고 네. 네,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떨려 하시는 모습이 저도 네. 옆에서 지금 전해지는데요. 네. 먼저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네. 한번 이준 씨가 소통 한번 좀 해주세요. 막 네.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첫 방송 날이고 벌써 실시간 검색어에 내일 그대와가 진입했다는. 아, 진짜요? 네, 네. 솔직히 접했거든요. 좋다. 네, 아이디 한번 좀 읽어주시죠, 이준 씨가. 네. 아, 이쁘다고 막, 막 대박. 네. 오빠 오늘은 진지 모드라고. 네. 왜냐면 오늘은 첫 방이기 때문에. 네, 오늘 진지하게. 네, 그럼. 그게 몰입을 하려면. 네. 이러다가 언제 갑자기 또. 네. 그렇죠, 그렇죠. 퀴즈 몰라요. 네, 잠시 후 이제 이재훈 씨와 함께 토크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재훈 씨가 직접 준비한 또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궁금한 적 댓글과 그리고 하트를 막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이재훈 씨 나오신 건 뭐예요? 아, 이거요?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 그래요? 사랑? 하트! 이재훈 씨가 여러분께 보내는 하트!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잠시 후 오늘 저녁 8시 이제 네. 첫 방송이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서두에 잠깐 만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청률 첫 방송 공약을 하셨어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네네. 네. 어떤 거죠? 그 제가 이제 내일 그대와 제작 발표할 때 네. 보통 이제 시청률 공약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할 테니까 네. 미리 예상을 할 텐데 그날 저는 이제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제가 전 작품이 시그널에서는 그렇죠. 시청률 첫 방이 3%가 넘으면은 네. 네. 우리 경찰 맞죠 경찰분들한테 가서 커피 좀 나눠주고 나눠드리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는 2% 더 써서 첫 방송이 5% 넘으면 네 저희 드라마가 또 지하철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네. 현재와 미래로 오가거든요. 네 그래서 남영역이나 서울역에 가서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커피를 나눠드리는 네 공약을 걸었습니다. 남영역 서울역 네. 그 첫 방 과연 시청률 공약을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여러분들 이재훈 씨 직접 화면을 보니까 어떠세요? 네, 잘생겼으면 1번, 귀여우면 2번 올려주세요. 올라가나요? 이게 좀 살짝 늦어요. 좀 아, 맞습니다. 네. 네. 역시 V앱계 베테랑이신데 모든 걸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훈 씨와 함께하는 V앱 생중계 첫 방송 전에 여러분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6분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거든요. 네. 거기 약간 저는 로맨틱 코미디인 줄 알고 이게 파나마움을 봤는데 네. 약간 장르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신민아 씨, 주호원 신민아 씨를 또 구해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이라이트 어떠셨어요? 촬영하시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로맨스물인데 네. 남자 주인공이 현재와 미래를 오가면서 그런 미래 벌어지는 일들을 또 현재에 가지고 와서 뭔가 해결하는 또 일도 있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를 굉장히 쌓아놓고 네. 예, 남들 생각보다는 자기 이기적으로 사는 친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살면 되겠지 하다가 네. 자기가 미래에 죽을 예, 그 날짜를 보고 나서 그때 자기가 죽는 시간에 같이 죽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신민아 씨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이 죽게 되고 어떤 네. 인연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오가면서 네, 스토리를 또 풀어가는 이야기. 네. 사실 오늘 신민아 씨도 함께 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재훈 씨가 단독으로 또 함께 하는데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신민아 씨가 같이 인터뷰하고 네. 같이 제작 발표회도 하시고 앞두비도 하시고 계속 했었는데 오늘 네. 안 계시니까 네. 정말 솔직하게 네. 신민아 씨와의 호흡 네 어떠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처음이어서 그렇죠. 네, 상대 여배우가 어떻게 잘 호흡을 맞출 수 있을까 좀 네. 많이 좀 떨렸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아... 근데 심윤아 씨는 워낙 또 좋은 작품들을 통해서 사랑 이야기를 잘 만들어 가신 분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떨려하는 저에게 먼저 이렇게 손을 뻗어주신 거죠. 아... 동갑이기도 하고 네네, 맞습니다. 먼저 예, 말 놓고 우리 편하게 잘 친하게 지내자 네네. 그렇게 해서 예, 서스름 없이 그냥 막 예, 가면 갈수록 되게 가까워지고 끈끈해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실없는 농담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잘 받아주고 오 그래요? 오. 그러니까 저도 막 신나서 네. 연기할 때도 막 그게 잘 반영이 됐던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네. 제가 이 남자 캐릭터를 참 행복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 시민아 씨가 잘 받아줬기 때문에 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런 호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방송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우리 이재현 씨와 시민아 씨의 케미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또 간략한 게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름하여 네. 재미로 보는 재미로 보는 이재훈의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네. 아, 그 전에 네. 제가 지금 댓글을 보는데 네. 화면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아, 역시 VL과 소통의 1인자. 이게 가로 이재훈 씨. 가로면은 댓글이 올라가면서 제 얼굴이 안 보이나 봐요. 근데 불편하다면 제가 이렇게 돌릴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 역시 뭐 다르십니다, 이재훈 씨. 화면 아, 이렇게 눈을 돌려달라고. 네. 아, 이게 가로로 이제 댓글에 안 걸리나요? 앉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네. 소통하는. 아, 지금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채팅창 열면 오빠 얼굴이 안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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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돌리면은 잠시 그럼? 껐다가 해야 되는데 뭐 괜찮을까요? 한 번 더 돌리라고? 이렇게 돌렸습니까? 이렇게 돌리면은 네, 댓글이 안 걸리고 제가 잘 걸리나요? 제가 이쪽. 네. 아, 차라리 돌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빨리 네, 돌려서. 돌려서. 아, 이게 뭐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여러분 잘 보일 때까지 대본이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저도 안 보고 여러분 이재현 씨 얼굴을 네. 네, 이렇게 이제 잘 보이시나요? 어때요? 괜찮나요 이제? 괜찮아요? 네, 아 이제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트를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세요. 보시면 귀여워, 매력 덩어리. 제가 고개를 꺾어서 볼게요. 역시 팬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달라요. 예, 좋아요? 보여요? 괜찮아요? 네. 아, 네. 네. 사랑이한테 좀 날려주세요. 사랑이한테. 이재훈 씨와 함께 네. V앱 내일 그대와 첫방 기념 시간 여행 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 아까 제가 간략한 게임 하나 준비했던 네. 캐릭터 이상형 월드컵. 네네. 그냥 재미로 보는 네. 이 캐릭터가 나의 이상형에 조금 더 가깝다. 네. 이렇게 하시는 캐릭터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먼저 세련된 스타일의 내조도 잘하는 귀여운 야망가. 네네. 건숙. 건숙. 김예은의 건숙. 네. 건숙 대 겉으론 까칠해도 속이 깊고 여린 츤데레 매력의 세영. 네. 건숙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의 풍수 같은 순수한 여자. 신민아 역의 마린. 네. 이거는 뭐 신민아 씨하고 김예은 씨를 버리시고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그렇죠. 마린. 네. 마린 뭐 신민아 씨 어머니 차분심 씨 이정훈 씨 네. 계셨거든요. 그래서 딱 마음에 가는 한 분. 네.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네. 네. 정말 세 분 다 저한테는 되게 과분하고 그렇죠. 너무나 좋지만 네. 예, 그래도 꼭 한 분을 꼽아야 된다면 네. 캐릭터로 보는 캐릭터로서 네. 그래도 저의 예, 파트너인 마린을 아 네, 마린 아, 순수한 여자 네. 뛰어나요. 뭐 제가 극 중에서 보니까 술 취한 연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어떠셨어요 그때? 그때요? 약간 이래도 되나? 굉장히 예, 과감하고 예, 전혀 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네네. 예,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그 매력에 빠졌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리고 연기를 또 예, 신민아 씨가 너무 실감나게 잘해줘서 아 진짜 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또 신민아 씨를 보면서 느꼈었던 네. 그 캐릭터 이상으로 또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댓글 중에 한 분이 재훈 네. 오빠 앞으로 좀 다가와 주세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아, 다가와요. 네, 다가와서 다가. 네. 재훈 네. 씨만 딱 네. 가운데로. 여러분이 참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단추. 제가 오늘 단추를 다 잠궜는데 앉으니까 답답해갖고 하나 풀고 두 개 풀었는데. 어떻게? 네, 괜찮아요 단추? 네. 네, 하나 더 하나 더 풀을까요? 하나 더 풀으라고요? 안 될 거, 안 돼요. 나 좀 불러주세요, 네. 아름이, 아름이 네. 한번 불러주세요. 아름아 안녕. 네, 아. 네, 독거 독거 해주세요. 아, 그쵸, 네, 독거도 좋지만 그래도 전 둘이 더 좋은데. 아, V.M.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근데 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지금 계속 본격적으로 소통하는 이유가 이제 네. 여러분들이 제가 주어진 문제를 네. 제가 제시를 하고요. 네. 센스 있는 답변을 올려주신 분이 네. 이재훈 씨가 딱 픽을 해서 네. 그분께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재훈 씨가 직접 준비한 애정이 듬뿍 담긴 초콜릿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딨나요? 초콜릿. 와, 이거구나. 이재훈 씨가 직접 포장한 제가 봤거든요. 옆에서 준비하신 초콜릿을 네. 행운의 주인공께 선물을 드립니다. 제 문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정답만 올릴 뿐만 아니라 아주 센스 있게 올리시는 분께 이재훈 씨가 직접 만든 수제 초콜릿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드라마 이재훈 씨는 정답 아실 것 같은데 드라마 내일 그대와는 네. 땡땡땡땡 로맨스다. 땡땡땡땡 로맨스다. 땡땡땡땡 네 글자네요. 네 글자입니다. 네.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세요. 자, 과연 초콜릿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누구일까요? 땡땡땡땡 로맨스. 자, 오늘 첫방 8시. 네. 과연 초콜릿 갖고 싶다. 오.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사인해서 사인 혹시 가능하실까요? 사인이요? 그럼요. 그러면 이재훈 씨가 친필 사인까지 해서 전달을 드린다고 합니다. 아, 재훈별 시간 여향이라고 써. 안타깝습니다. 시간 여향. 네. 시간 여향. 시간 여향은 아니 센스 있게 네, 비슷한데 지금 뭐 정답은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여러분 네 센스 네 네 지니 시간 여행 그렇죠? 시간 여행 로맨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지니 네 지니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시간 네네. 여행 네. 제가 수령 방법은 잠시 뒤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드라마 내일 그대와에서 유소준 이재훈 씨가 맡은 역할이죠. 시간 여행을 하는 지하철역 두 곳은 어디일까요? 두 곳은? 무슨 역? 무슨 역? 그렇죠. 네. 힌트 좀 주시죠, 이재훈 씨. 어디 있냐면요. 용산역. 용산역. 네. 정답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네. 용산역은 아니지만, 용산역 네. 근처에. 자, 이재훈 씨가 이제 직접 여러분들과 네. 소통하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벌써 떴네요. 네.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두 번째. 주인공은 네. 빵빠레님이. 빵빠레님. 네. 남영역, 서울역.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빵빠레님이 또 두 번째 문제를 많은 팬분들이 이미 네.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 또 제가 이게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네. 남영역과 서울역을 이렇게 자주 오갔었는데 그때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예. 되게 또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재훈 씨는 실제로 지하철역을 좀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뭐 학생 네. 때도 그렇고 대학교 네. 때도 그렇고 네 많이 이용하고 네. 네 뭐 가장 많이 탔었던 게 지하철이죠. 그렇죠. 그다음 버스였던 것 같고. 버스. 네. 알겠습니다. 이재훈 씨와 함께하는 지하철을 통해서 하는 시간 여행 또 오늘 본방을 통해 확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네. 자, 드라마 내일 그대와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슨 요일 몇 시 어느 채널에서 할까요? 자, 무슨 요일 몇 시 어느 채널입니다. 네. 자, 빵빠레님 축하드린다고 올려주셨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올려주겠습니다.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무슨 요일?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몇 시? 어느 채널? 몇 시 어느 채널? 자,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네. 네. 떴어요. 네, 벌써 떴어요. 과연 어떤 분이. 잠시만요. 제가 앞으로 좀 땡기겠습니다. 네네. 이재훈 씨가 직접 선택한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과연 이게. 최예은님. 최예은님. 네. 네. 언제죠?
2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축하드립니다. 네. 제이유님. 네. 아, 이거와 함께 네네. 원래 또 언제 또 계속 하는지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심정은님 네. 금토 8시 TVN 야,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 두 분께 원래 한 분께 안 되려면 이재훈 씨가 한 분 더 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방 날짜랑 그리고 앞으로 금토 8시 TVN에서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축하드려요. 네. 아, 축하의 메시지를 네. 이제 잠시 뒤에 첫 방인데 네. 오늘 첫 방 혹시 이재훈 씨도 보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네. 어떻게 오늘, 보실 계획이세요? 오늘은 집에 돌아가서 네. 가족들과 함께 네. 겸허한 자세로. 네, 이렇게 TV 앞에 앉아서 시청하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청하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방을. 첫 방을요? 네.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그냥 뭐 심심한데 그냥 TV나 틀어놓을까? 심정으로 그냥 뭐 만약 거실에 계시다면 네. 네. 이렇게 그냥 아, 이 자세로 어 좋은데? 어 뭐 드라마 하나 보다 하다가 네. 어? 어? 재밌네? 야 재밌다. 오, 어떻게 변합니다 여러분? 벌써 끝났어! 아~ 이런 네, 심정으로 네. 과연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발 네. 제 뜻대로 되길. 이재훈 씨가 직접 뽑힌 네 분은요 내일 그대와 공식 SNS가 있습니다. 저희 페이스북도 있고요. 상품을 수령하실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직접 전달을 확인 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첫방 기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어요. 내일 그대와에서 꼭 네. 응모를 오늘 첫방 인증샷을 남기시고 많은 분들이 좀 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조아이님이 네. 오빠 전 무릎 꿇고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실 거예요? 올려주세요. 오늘 첫 방. 네. 제가 무릎 빼기 해드릴게요. 네. 벌써 네. 하트가 3만 8천이 넘었고요. 아 벌써요? 시청자 네. 수도 3천 명을 넘어서 계속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림님님은 네. 본방 사수 하려고 휴가 썼다고. 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야. 야. 이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뜰대로 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홍콩에서도 팬이 또 이렇게 하트를 보내주시고요. 야 영화 촬영은 끝났나요? 어 그렇죠. 한창 촬영 중이시죠. 네. 오늘도 열심히 촬영하고 그리고 이 브이앱을 네, 하려고 제가 서울로 갔습니다. 하, 역시 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재현 씨가 함께 찾아서 이제 내일 그대와 첫 방을 네. 네. 물구나무 서서 볼게요. 귀여운데 섹시한 오빠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댓글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이재훈 씨 평소에 팬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이재훈 씨 팬클럽 회원이거든요. 후니스트 네. 제가 18,000번째 네. 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직 등업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등업을 글을 좀 많이 올려주셔야지. 네, 네, 등업을 네, 등업이 아직 안 돼서 네. 아직 새 걸음이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네. 등업이 네. 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염 길렀던 거 다 밀고 왔어요. 네, 추해 보일까봐. 너무 멋지세요. 직접 네. 보니까. 사실 이재훈 씨를 저도 이제 오늘 진행한다고 해서 검색을 하고 왔거든요. 네네. 영광 검색어에 뭐 다양한 게 뜨거든요. 이재훈, 나이, 그다음에 이재훈, 신민아, 그다음에 내일 그대와 이렇게 많은 정보가 뜨는데 네네. 거기 중에 특이한 게 네네. 이재훈 고화질. 고화질. 네. 이재훈 사진모. 네네. 왜 그러냐고 찾아봤더니 네네. 이재훈 씨가 남친짤로 유명하시다면서요. 맞아. 네. 아 진짜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재훈 사진 모음 네. 이재훈 고화질 진짜 네. 고화질이에요. 누가 네. 찍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이재훈 씨 남친짤을 한번 남친짤을. 이 자리에서 네. 네 저는 잠깐 빠지고요. 이재훈 씨만 단독으로 아, 해서 그럴까요? 제가 네. 딱 요청하는 포즈를 포인트 있게 여러분 캡처하실 수 있게 남친짤이 아. 캡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캡처하는 타이밍을 드리면 네. 그 포즈를 취해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직 이재훈 씨 모르시거든요. 저 빠지고 자 이재훈 씨 남친짤 첫 번째 포즈 캡처 3종 세트입니다. 첫 번째 카리스마, 카리스마. 이재훈의 카리스마 네, 보여주시죠.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 네 카리스마 하나 둘 셋 갑자기 카리스마에서 귀여워지시는데 아 네 아 좋습니다. 네. 이재훈 씨 자 네. 여러분 캡처하셨나요?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캡처 성공하신 분 네 단추 하나 더 풀어주십시오.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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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네. 남친. 캡처.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자 이재훈 씨의 손아트.
소나트. 소나트 다양한 종류가 있죠. 소나트 뭐 네. 머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손가락 할 수도 있고 자 이재용 씨만의 소나트. 네. 자 여러분 캡처 준비 되셨죠? 자 하나, 둘, 셋,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됐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캡처 못하신 분들은 주변에 같이 전달 받으세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세 번째. 아 이거는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한 번도 요청해 본 적이 없어서 이재훈 씨의 윙크. 아 윙크요. 윙크 가능하실지 와 이재훈 씨 윙크는 저도 윙크. 이재훈 고아지 이재훈 사진 모음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윙크는. 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재훈 씨 윙크 여러분 준비하세요. 캡처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 시작. 5, 4, 3, 2, 1. 아 됐습니다. 아, 너무 기가 오시고 아이고,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 역시 명불허전 이재훈 씨 네, 남친 짤이네요. 이게 뭐라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있는 그 용량을 제가 네, 네 쓸데없이 채워가는 건 아닙니다. 캡처 해보시고 에 이거 아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삭제를 눌러주실 거예요? 네네. 아니요. 베스트 장면 하나씩 뽑아서 저희 내일 그대와 SNS 계정에 막 올려주세요. 저희가 네. 제작진분들이 작가님 중에서 한 분을 여러분 선택을 해서 네. 소정의 댓글을 달아드린다고 하거든요. 함께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이재훈 씨와 함께하는 남친 짤. 그 여러 짤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포즈가 있어요. 이것도 요청드리면 실례가 아닐까 걱정이 되지만 이재훈 씨 혹시 그 네이버 V앱이니까 네이버에서 이재훈 검색해보셨어요? 네이버에서 네, 이재훈 네. 거기에 나오는 사진 포즈 기억나십니까? 사진 굉장히 포즈? 멋있었거든요 저는. 네네네. 이재훈 혹시 가능하시면 보여주시면 네. 네이버에서 이재훈 치시면요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남자로서 그 포즈가 나올까 저도 한번 따라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검색해보세요. 이거 한번 이게 왼손으로 오른쪽으로 딱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한번 따라해보... 다시 한번 이거 보여주시고 여러분도 이제 V앱 끝나면 이재훈에서 네네. 네이버에서 이재훈 한번 검색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요거로 한번 다시 한번 재현해보는 이런걸 네. 네 여러분이 캡처를 잘해주시면 네이버 프로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재훈 씨의 네. 포즈 자 이렇게 오! 잘 봐. 이렇게 했나요? 여러분 3초 드려요. 3 2 1 됐습니다. 아 이게 못하라고 내가 찍었는데도 못하겠네. 네이버에서 이재훈 씨를 검색하시면 네. 그 사진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과연 네. 여러분 캡처한 사진과 비교도 해보시고 함께 소장하시면 같이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안 봐도 알겠다. 알아 이거. 아 네 오빠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성공하신 분 캡처 성공했으면 1 실패했다 2 올려주세요. 과연 성공하신 분이 많을지 실패하신 분이 많을지 네. 자 성공하셨으면 1 실패하셨으면 2 올려주세요. 네, 아 캡처 성공하셨다고. 예.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너무 아 이게 또 보면서 이렇게 찰칵 이렇게 캡처할 수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네. 이제 21세기 정보화 시대 이제 다가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캡처 기능이 되거든요. 오빠 오늘도 김밥 드셨어요? 오늘 요즘에는 네, 못 먹고 있어요. 제가 네네. 드라마 촬영을 할 때는 도시락을 싸가는데 네. 영화 촬영할 때는 이제 밥차가 있어갖고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지금 기사가 떴어요. 내일 그대와 이재훈 동갑 신민아 네. 먼저 말로 차고 제안. 네. 아 좋다. 그런데 네. 여러분 이재훈 씨 한마디 한마디 순간순간 장면이 네. 기사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잠시 뒤 어느덧 지금 1시간 5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빠르다. 내일 그대와 많은 네. 사랑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내일 그대와가 네. 아까 뭐 문제도 있었지만 시간 여행 로맨스잖아요. 그렇죠. 10년 뒤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그러면 2027년이 되겠죠. 네. 그때 이재훈 씨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10년 뒤. 네. 왠지 2027년 결혼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녀도 둘? 결혼을 하시고 네. 자녀 두 분의 네. 두 명. 어디 아들, 딸 아니면 뭐 아들딸. 아들딸 네. 두 명의 아들딸의 네. 예, 아내도 있고 네네. 그리고 열심히 또 제 본분을 지켜가면서 네. 네, 연기자로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러시구나. 여러분은 10년 후 이재훈 씨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올려주세요. 네. 아 독거 아 저랑 결혼해요. 네 많은 분들이 결혼하시지 말라고. 네, 네. 10년이 독거예요. 네. 그거 아니야. 네. 다
다시 생각해봐. 네. 어, 많은 분들이. 아 그러면은 뭐 책임질 거예요? 네? 저 혼자 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책임지실 거예요? 아, 오! 네? 독거, 독거. 이야. 아, 많은 분들이 독거. 어, 날 가져요. 어, 저랑 결혼하고 있을걸요. 네, 아. 어, 혼자 오, 살아요. 시간 여행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방금. 아, 미래를 봤는데 네. 독거하고 계시대요. 오, 시간 여행 하신 분 계시네요. 10년 후에.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아무튼 제가 10년 뒤에도 독거를 하고 있다면 다 여러분 책임이고 여러분들이 예 네, 책임지셔야 돼요. 네, 아, 네. 10년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여행이니까 10년 뒤 이재훈 씨한테 네. 영상 편지 한번 당겨봅시다. 아, 10년 뒤 이재훈 씨 반말로 제가 그때 아, 생각하면 재훈아 이렇게 해서 네. 왜냐면 동갑이니까 네, 네, 영상이 다 남거든요. 그렇죠. 10년 뒤. 네. 남영역 서울역을 네. 거쳤다고 생각하시고 10년이 이재윤 씨에게 네. 영상 편지. 네. 어 재훈아 안녕.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참 쑥스럽고 어색하겠구나. 어떻게 잘 살고 있니? 현재의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10년 뒤에 너도 열심히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열심히에는 배우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좋은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때까지 화이팅! 아, 어떻게 좀 진지하면서 정말 진심이 느껴지고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감동적이었어요. 네,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네, 아 저도, 근데 진심이었어요. 네, 저도 네, 10년,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죠. 그렇죠. 네, 아, 10년 뒤에 이재윤 씨가 계시다면 저도 10년 후에도 네. 이재윤 씨를 인터뷰할 수 있는 아, 네. 영광의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그럴 겁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시간여행 톡 내일 그대와 첫방 기념 톡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어느덧 이제 시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요. 아쉽지만 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재윤 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이재윤 씨가 시간으로 답변을 네. 해드릴 수 있거든요. 네. 시간으로 궁금하신 거는 올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구현동아 잘 봤어요. 구현동아. 네. 아, 역시 팬 여러분들의 센스도. 네. 어, 캐나다에서 새벽 3시에 또 보고 있다 그러고. 야. 네, 34살 맞아요. 34개월 아니에요. 네. 아, 오늘 또 뭐 치킨 먹으면서 보시겠다 그러고. 오빠 뭐 단발머리 좋아해요? 어, 그럼요. 아, 요즘에 맛땡땡 좋아하냐고. 예, 요즘에도 오. 잘 먹고 있어요. 네. 스땡땡땡도 예, 너무 잘 먹고 있고. 네. 네. 아, 팬미팅 언제예요? 어, 올해 제 뭐 생일을 전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작년에 눈썹 문신한 거예요? 눈썹 아니요. 아니요. 눈썹 문신 안 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걔는 또 아니.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작년에도 많은 팬분들과 함께한 걸 알고 있거든요. 네. 9월 24일 팬미팅 네. 하셨었어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팬이어서 아 진짜. 네 공지를 봤었었거든요. 네. 네. 아 머리 스타일 언제 바꾸냐요? 제가 지금 영화를 찍고 있는데 머리를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어때요? 네. 저도 약간 좀 어색하긴 한데. 네. 그리고 어 아 왜 안경 끼신 분 원빈 남으셨네. 저요? 오, 예. 오, 배수연이 예. 제 동생인데. 아, 그래. 아 잘하고 있구나 너. 네. 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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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사인회. 팬 사인회 주세요. 아 네 너무 너무 예 네, 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팬 사인회. 네. 팬분들과 만남 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처럼 네. 시청률 5%가 넘으면 네. 여러분들을 서울역 남영역에서 직접 커피를 전달을 해드릴 거거든요. 네. 또 뭐 언제 뭐 네. 개인 뭐 V앱을 요청하셨는데 정말 드라마가 또 많은 사랑을 받고 한 네 만약에. 최종적으로 한 15% 되면 제가 단독 V앱 또 추가 공략을 네, 15%가 넘으면 네. 된다. 제가 사실 그 별명이 있거든요. 기쁨 2배, 행복 2배, 시청률 2배. 아, 저와 함께 진행하면 다 2배로 네. 만들어 드립니다. 컨셉이거든요. 제가 네네.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다 잘 됐어요. 네네. 또예요. 치즈 인더트랩, 아, K2 네네. 다 오나의 귀신님 아, 제가 첫방 때 다 함께 했었거든요. 좋다, 그래서 너무 좋다. 오늘 아마 5% 네. 예상했지만 10%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발 남영역에 네. 저도 함께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요. 벌써요? 아, 네, 아 아쉽지만 안 돼. 헤어져야 되는데요. 가지마. 아 제발.
아, 저도 이재훈 씨와의 너무 즐거운 만남이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단 1시간 뒤에 저녁 8시 내일 그대야 TV 첫 방송 됩니다. 본방사수를 위해서 뭐 이제 1시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재훈 씨도 아마 계획이 바로 대구로 돌아가셔서 네, 네. 오늘 가족들과 함께 네, 첫 방을 같이 보면서 네. 같이 뭐 저도 뭐 치맥이라도 아, 네, 할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어떤 포즈로 보신다 그랬죠? 첫 방을? 어떤 포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방을.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오, 너무 재밌다. 네. 최고다. 죄송합니다. 네. 요거로 3단계로 이렇게 보시다가 네. 이렇게 재미 네. 이렇게 하시고 박수까지 이렇게 함께 네. 즐기시면 아주 유쾌한 내일 그대가 첫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재훈 씨와 함께 해서 너무 눈부시고 아, 네. 찬란했습니다. 네. 저 너무 즐거웠습니다. 날이 좋아서. 네. 날이 좋지. 네. 이거는 끝났으니까요. 이제 오늘부터는 내일 그대와 함께 푹 빠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V앱 시청자 여러분께 네.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V앱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춥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따뜻한 그런 또 온정의 손길과 또 친구들과 혹은 뭐 가족들, 지인들과 이렇게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데 제가 좀 요즘 그러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 그대화를 통해서 예, 여러분들이 또 많은 네, 소통을 하시면서 아, 드라마 재밌었다, 서로에게 뭔가 공유가 되는 그런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재훈 씨와 함께한 만남 내일 그대와 이제 잠시 뒤 8시 첫 방송하니까 여러분 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꼭 본방사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재훈 씨 공식 포즈죠? 이제 함께 하면서 마칠까요? 네. 공식 포즈? 예, 요 공식 포즈. 예. 공식 포즈. 공식 포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바이. 감사합니다.